네, 여러분, 불안해서 59번째 텍스트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의 의지가 꿈의 영향을 받아서 평상시보다 높게 일어서고, 한순간이나마 그네에 앉은 어린아이처럼 높이 날아오를 때가 있다. 이렇게 어떤 작가가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고양이 될 때, 고양,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 상상력, 이런 것들이 고양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네라는 거는 반드시 고양되는 순간이 있으면 또 추락하는 순간도 있죠. 그게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그네를 타고 시립공원의 바닥으로 내려오는 아이처럼 다시 내려와서 전투에 들고 갈 깃발도 없고 칼집에서 칼을 뽑을 힘도 없는 나의 패배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니까 비루한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패잔병이 된 것처럼. 보시면 이 불안의 책이라고 하는 것에는 체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의 정서가 굉장히 깊게 깔려 있습니다. 우울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러니까 원래 포르투갈 사람들이요, 그 서유럽의 끝에 있잖아요. 저 바다에 저쪽에 대서양 쪽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우울한 기질, 예,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리스본 같은데 그런 도시에는 우울한 사람이 많다.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걸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울한 글을 쓰는 페르난도 페소아가 국민 시인이 된 겁니다. 알죠? 나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도 나처럼 이길 수 없는 전쟁에 깃발도 없이 참가한 군대라고 느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을 또 이렇게 투사하기 때문에 외부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영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정서인 것 같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입술, 불안해하는 눈빛, 다 같이 기도할 때 목청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 알수 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 때 목청을 높인다는 건 뭐냐면, 목청을 높이는 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알면서도 종교에 매달리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예, 과장되게 이렇게, 예, 자신의 예, 어떤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오히려 더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나는 뒤돌아서서 패배자에 걸맞게 축 처진 그들의 어깨를 바라본다. 아마 그들도 모두 나처럼 제방을 비추는 달빛도 느프히 시도 없이 진흙과 갈대밭 사이에서 비참하게 완패당한 낙오자라고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는 곳, 그 일상이 어떤 뭐라 그럴까, 앞으로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좀 낙담의 상태, 이런 게 느껴지죠? 그들은 모두 나처럼 격앙되고 서글픈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서글픈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나는 그들을 잘 안다. 몇몇은 가게 점원이고 또 몇몇은 사무원이며 어떤 이들은 작은 상점의 주인이다. 다 소시민들이죠. 서민들. 예,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이제 그런 리스본에 이 사람들 아주 뭐라 그럴까 궁핍한 그런 지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 중에는 자기 얘기를 떠들어대느라 저도 모르게 도취되거나 인색한 이기심을 감출 의향도 없이 자기만의 생각에 빠진 작은 선술집과 카페를 떠도는 승리자들도 있다. 저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동네에 이런 아저씨들 꼭한 명, 한두 명씩 있었죠.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술집 전전하는 사람들. 그러나 딱하게도 이들 모두는 시인이고 내가 그들의 눈빛에서 알아보듯이. 그들은 나의 눈빛에서 알아보듯이, 그들은 나의 눈빛에서 우리가 똑같이 부적합한 존재라는 슬픈 신호를 알아본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시민들끼리 절망에 빠져 있고 삶의 희망도 별로 없고 우울한 그런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아무래도 이때가 또좀그 유럽 사회도 또 이렇게 뭐랄까 퇴폐적이고. 전쟁의 기운도 감돌고 이런 시기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또 감정이 드는 거겠죠. 나처럼 그들도 모두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항상 해왔던 그게 절망적인 일들이었으니까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모두들 점심 먹으러 나가고 없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빈둥거리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지저분한 창문 너머로 길 건너편에 비틀거리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한 노인을 본다. 이 노인도 그중 일부겠죠? 그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꿈을 꾸는 중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으며 어쩌면 아직도 그것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들, 이런 걸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정의가 있다면, 신들의 가호로 우리는 비록 불가능한 꿈일지라도 간직할 수 있고, 비록 사소한 꿈일지라도 그 꿈을 꾸며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들이 우리 이 소시민들한테 어떤 그런 행복을 베푼다면 그 유일한 행복은 바로 꿈을 꿀수 있게 하는 것일 텐데, 그것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아, 참 절망적이죠. 오늘 나는 아직 젊으니 남쪽 바닷가의 섬이나 불가능한 인도 여행을 꿈꿀 수도 있다. 여러분, 이국적인 곳에 여행을 갈수 있는 꿈을 꿀 수도 있다. 같은 신들이 내일은 작은 담배 가게의 주인이 되고 싶다거나, 은퇴하여 교회에 집을 갖고 싶다는 이런 소박한 꿈을 내게 내려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러한 꿈들, 모든 꿈은 그것이 꿈이라는 점에서 똑같다. 신들이 내 꿈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기를, 그러나 꿈꾸는 능력을 그대로, 그런 능력만큼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 시인이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꿈들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꿈의 내용은 바꿔줘도 상관이 없지만, 그 꿈꾸는 능력만큼은 뺏어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가진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 테니까요. 잠시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노인을 잊고 있었다.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아까 전에 그 노인, 그죠? 뭔가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노인. 창문을 열고 찾아보지만 역시 보이지 않는다. 가버렸다. 나에게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자기한테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어떤 중요성 같은 걸 환기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노인이 자기 의무를 다했기에 저 모퉁이를 돌아서 가버린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노인은 절대적인 모퉁이를 돌아가 버렸고 아예 이곳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지금 창문을 닫는 것과 같은 태도로 순순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라는 꿈꾸는 존재 자체가 꿈이었다. 꿈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수용한다.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네요. 고귀한 언어와 의지로 제국을 얻었지만 방과 음식을 구할 돈이 필요한 불쌍한 외판원 같은 반쪽짜리 신 같은 존재들이요. 지금까지 봐왔더니 소시민들, 자기 주변에, 그리고 자기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요. 그들은 한때 영광스러운 꿈을 지닌 지도자의 휘하에 있었으나 지금은 해산되어 늪속 진흙탕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군인들 같아.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요. 포르투갈이라고 했던, 포르투갈 나라가 예전에는 진짜 엄청난 제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브라질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어떤 제국의 꿈을 가졌던 그런 어떤 지금과의 이런 지금의 이 쇠퇴해가는 포르투갈과는 다른 그런 시대의 향수라든지, 그리고 그때 어떤 뻥튀기 되어 있는 꿈들, 이런 것들, 이런 거 비판하면서도 또 수용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네요. 그들에게는 위대한 업적에 대한 희미한 개념과 한때 부대의 일원이었다는 의식, 그리고 한 번도 본적 없는 지도자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모른다는 허망함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제 그런 위대한 군대라든지 위대한 시대는 가버린 거죠. 그들은 후미의 병사들이 이미 도망친 부대의 대장이 되는 꿈을 한순간씩 품어본다. 이렇게 출세하는 꿈이겠죠. 그렇게 각자 시냇가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서서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승리를, 그저 누군가 터는 걸 잊어버려 얼룩진 식탁보에 남은 빵부스러기 같은 승리를 갈구하며 힘껏 외쳐본다. 그러니까 퇴색해버린 꿈, 절대 이룰 수 없는 꿈, 그리고 이루어봤자 보잘것없는 그런 꿈들. 그들은 마치 세심하게 청소하지 않은 가구 틈새를 먼지가 채우듯이 우리 일상의 틈새를 채운다. 특별할 것 없는 한낮의 햇빛 아래서 붉은 마호가니 가구에 앉은 회색 벌레 같아 보인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미약한 미물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손톱으로 살짝 긁어도 떨어져 나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고상한 꿈을 꾸는 가엾은 동료들을 내가 얼마나 질투하면서도 경멸하는지, 이거 양가감정이죠. 부러워하면서도 경멸한다. 그보다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없고, 꿈에 대해서 쓴다면 시가 되겠지만, 자신 외에는 쓴 시를 보여줄 사람도 없는 더욱 불쌍한 자들이 나와 가깝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이게
페르난도 페소와 인생을 그대로 압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대한 문학적 재능을 가지었지만 그 인정받지 못 살았을 때 인정받지 못했었던 그런 거. 그들은 보여줄 책이 없고 자신의 영혼만이 유일한 문학인 이들. 살아갈 능력을 검증하는 비밀스러운 선험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 질식해 죽어가는 이들이다. 자기 자신밖에 자신을 검증할 수 없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어떤 이들은 어제 골목에서 마주친 다섯 명과 싸워서 제압한 영웅이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여인들조차 감히 저항하지 못하는 유혹자다. 이건 그거죠, 여러분. 말로만 떠들고 꿈에서만 환상 속에서만 꿈을 이루는 사람들. 한마디로 여러분 뭐 입으로만 터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정말로 믿고 어쩌면 믿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 다른 이들은 네모. 이 네모는 여러분 공란입니다. 이거 예, 저기 페르난드 페소아가 악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원전에서 좀 누락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모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해독 못 불가능한 부분이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정복자가 누구든 보통 사람일 뿐이다. 그들 모두는 나무통 안에 뱀장어들처럼 서로 엉켜서 위아래로 기어 돌아다니지만 결코 통 밖으로 빠져나오지는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그 뱀장어 같은 거 보면 그죠? 서로 이렇게 휘감으면서 이렇게 혼탁하게 살지만 결코 통 밖으로 빠져나올 생각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시민들입니다. 뭐라 그럴까? 진짜 그 평범한 사람들, 진짜 위대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면서도 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게 애증이라고 하는 한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걸 보면 그런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페르난도 페소아의 매력이에요, 그죠? 아, 이참 이런.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매혹적인 꿈을 가졌기에 그들은 행복하다. 그러나 나같이 환상 없는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란으로 돼 있는데 나같이 환상 없는 꿈을 가진 자들은 행복이라는 게 뭔지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문장이 이어질 것 같은데 누락되어 버렸네요. 자, 그다음에 60번째 텍스트는 짧아요. 한 문장입니다. 고통스러운 간주곡. 나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게 벌써 뭐다 종합적으로 진짜 한마디에 다 표현되어 있죠.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반문하겠죠. 행복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도 반문하고. 예. 이게 바로 페르난도 페소아라는 위대한 작가의 특성이니까요. 자.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텍스트 읽어봤고요. 다음번에 또 다음 텍스트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